TV조선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입니다. 78번째 생일 트럼프, 누가 이기든 최고령 미 대통령이라는 기사입니다. 78세까지 된 미국 대통령 지금까지 없었나 보죠. 미국 대선에서 여든을 훌쩍 넘긴 존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가 약점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그와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살 더 먹었다. 뭐 78이나 80이나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워싱턴 포스트지와 CNN 등은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일 현지 시간 78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1946년 6월 14일 생긴 트럼프는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이길 경우 내년 1월 취임식 때 나이가 78세 219일째인데 이는 취임일 기준 역대 최고령의 대통령이다. 현재는 2021년 1월 취임할 때 78세 61일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고령이었다. 1942년 11월 20일생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경우 82세로 취임해 자신이 세운 역대 최고령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본인은 자신과 바이든 나이를 비교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은 게 아니다. 난 바이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많이 아는데 그들은 최상의 상태다며 하지만 바이든은 너무 무능력하다 하고 탈하겠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이는 같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나이로 가지고는 아니라고 좀 머리 좋네요. 나이 정치적 코멘트는 나이가 젊다고 해서 결코 똑똑한 게 아니며 경솔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모두 치매 환자로 아니며 오래된 경력이 밑거름이 될 수도 있죠. 오늘 TV조선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로 78번째 생일 트럼프 누가 이기든 최고령 미 대통령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